라는 내용의 일본군 기밀문서 존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 명의로 외무성과 국립국회 도서관이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자료로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이며 해당 문서는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애초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통해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기당착에 빠졌던 아베 총리였는데요. 이제 아베 총리의 명의로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문서를 통해서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했다는 것이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그동안 강제 동원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또 배상과 역사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여성의 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조차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은 자도 책임지는 자도 없는 처참한 상황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번 고발로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검찰,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성찰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없이 검찰개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도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다시 한번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